리스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킥복싱 무에타이 이야기를 다루는 팀엠스킴의 킥복싱 무에타이 분석실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선수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리 무대에서 챔피언이 된 더 머신 앤디 리스트 선수에 대해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앤디 리스트 선수는 남미의 수리남 태생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주해서 네덜란드로 본고지로 경기를 가졌기 때문에 수리남 네덜란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 커리어를 시작해서 연승을 달리며 능력을 인정받아 2011년도에 글로리의 전신인 이츠 쇼타임에 영입이 됩니다. 이후 윌리엄 딘더, 가고 드라고 히나타 같은 강자들을 모두 연파했고 앤디 사워와의 명승부 알버트 크라우스에게 KO 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당대 최고의 파이터이자 테크니션인 조르지오 페트로시안에게 커리어 첫 패배이자 1라운드 KO 승을 거두며 대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어 열린 글로리 토너먼트에서 최강의 강자 중 한 명이었던 로빈 루슬말렌을 2라운드 KO로 격파하며 세계 최고의 킥복싱 단체인 글로리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조지아의 다비드 키리어와의 글로리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에서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도 5라운드의 역전 KO패를 당하면서 타이틀을 잃었지만 이후 3연속 KO승을 거두며 다시 한번 글로리 타이틀의 기회를 잡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 로빈 루스말렌에게 리벤지를 허용하며 글로리 두 번째 도전에 실패합니다. 이후 잠정적으로 시합을 가지지 않던 앤디 리스트 선수는 4년 만에 복귀전에 나서며 2019년도 중국 쿨룸파이트에서 중국의 강자 콩링펑 선수와 4라운드 연장 판정패하면서 현재까지 커리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앤디 리스트 선수는 54전 46승 1패 1무승부 28KO의 전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쇼타임 글로리에서 활동하며 20번의 경기 중 15번의 KO 승부였고 그 중에 10번이 1라운드 KO일 정도로 상대에게는 엄청난 위압감을 심어주던 최강의 레전드 파이터입니다. 태성처럼 나타나 세계의 강자들을 무너뜨리고 압도하면서 조르지오 페트로시안, 로빈 루스말렌, 알버트 크라우스를 KO시키며 전세계 킥복싱 무에타이 팬들에게 쇼킹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앤디 리스트 선수. 팀엠스킴의 킥복싱 무에타이 분석실에서 당대 가장 위험하고 압도적인 파이터였던 앤디 리스트 선수에 대해 리뷰해드렸고 이제 KO 하이라이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KO 하이라이트를 보내드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앤디 리스트 선수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팀엠스킴은 더 많은 선수와 정보로 세계의 킥복싱 무에타이 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 좋은 열정을 가지기 위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ave that one there very quickly. Moving swift. I'm in the corner here, really. Look. Lovely shot. Really beautiful knee to the body. An absolute stunning knee. Body shot there, Vinny. Beautiful. Oh, he didn't see that one coming. Bro, so maybe if you're watching everyone, Robbie Timmers and all the gang at Super Bro to the last minute now, I think, yeah, I would like to call it. That's going to be one of those quicks that show time and time again. Yeah, it is one of the best shots. Now we're going with a little stumble here. Call that fight as we take a look at the action. No, he was wrong.